어깨 혹시 어떻게? 잠시 뒤로 돌아주세요. 아, 설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할게요. 그래, 지승이 형이에요, 그래요. 지승이 형이에요. 그래, 지승이 형. 인턴을 잘못 뽑았네요. 자, 아, 오빠 손을 떨고 계세요. 저도 모처럼 이렇게 슬쩍 나와봤는데. 들어가요, 들어가요. 눈치 없이 제가요. 여기 끝에부터요, 여기 끝에부터요. 이렇게 좀 더 돌아봐 주시면 돼요, 카메라 쪽으로. 어, 잠깐 불안해요. 아니요, 좀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 설마 제가 더 넓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손담비 45, 끝! 이거는 좀 안 믿겨지는데요? 자, 보세요. 지호 아버지, 지호 아버지. 아니, 지금 나랑 놀아고! 카메라 한번 보여. 자, 계속해서 오랜만에 나오신 박광현 씨의 X파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광현은 노출증이 있다. 2007년 드라마 촬영 중 엉덩이를 노출해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이제 보통 대역을 쓰죠. 대역을 쓰지 않고 본인의 생 엉덩이를 생 엉덩이를 생 엉덩이 정말 생 엉덩이를 네. 노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탈의실을 갔는데 대역을 찾지를 못해서 네. 현장 진행하시던 FD 분이 네. 감독님의 호출을 받고 급하게 바지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하셔도 돼요. 그럼요. 근데요. 근데 그 엉덩이를 봤는데 네. 엉덩이가 너무 못생겼고요. 아이고. 네. 본인 엉덩이는 예쁜 편이고요.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엉덩이를 모셔왔습니다. 자, 숙 인턴. 네. 자, 오픈. 자, 오픈. 자신 있다고 했는데 왜요? 아니 정리하셨어요. 본인 엉덩이인데 아니 모자이크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셨어요. 자 바로. 야 근데 애기 엉덩이 같다. 애기 엉덩이. 박광현 씨 이대로 방송이 됐어요? 예 모자이크 된 상태로 그대로 네네. 방송을 탔습니다. 예. 자 이 엉덩이 새 엉덩이 소희연 씨께 선물로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사동사동 신사동 호랭이를 하고 자 사과번호 넘버 4 신사동 호랭이는 신사동 연애 셔틀이다. 어? 진짜? 연애 셔틀? 빵 셔틀도 아니고 연애 네네. 셔틀이라고요. 우리 광희 씨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 익명이라면서 이름에 말하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해. 자 광모 씨 예. 어떻게 되죠? 아니 얘기를 듣다 하니 연애를 하고 싶으면 네네. 신사동 호랭이 형한테 전화하라 만나라 이런 게 얘기가 많아요. 아이돌 사이에서 예,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네네. 차로 태워가지고 그 여 가수나 네. 여자와 예. 만남을 주선한다. 본인의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예. 뒷자리를 빌려주는 거냐? 뒷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까지. 그다음에 아주 입막음을 그냥 싹. 엑스파 사실입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오, 네. 진짜? 그 감정이라는 게 회사 차원에서 막는다고 해도 이게 막혀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쵸. 만날 거면 안전하게 만나라. 네. 아, 내가 어디 노출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친구를 태우고 가요. 그래서 여성분이 오시면 제가 나가요. 그래서 차 안에서 데이트할 수 있게. 오. 네. 우리 신사동 호랭이님의 그 차 안에. 네. 몇 커플이나 탔었습니까? 요거까지는 솔직히 말씀 네.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커플. 네 커플. 야, 많이 들어갔네. 마지막 질문. 지금도 만나는 커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에서 그 네 커플 중에 있죠. 오. 네. X5. 자.